거기에 어른이 봐도 재밌는 건 캐릭터들이 컨셉이 아주 야물딱지게 그려진 것도 한몫하는데요. 일단 우르의 흑화와 아슈르의 첫 숙제였던 질드레만 봐도 흑화 타락, 비련한 운명 같은 마법 천자는 혼세마왕 좀 파본 사람들은 환장할 만한 캐릭터성에 순회, 흑화, 정신분열은 기본이고 몇몇 캐릭터 의상과 캐릭터성은 정말 대놓고 노리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치파우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피에로, 사령술사, 은발의 도적 같은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끝판왕은 K의 혼돈의 기사 복장이죠. 이 캐릭터는 신 암행어사 춘향이를 모티브로 삼아서 몸에는 거적대기인지 뭘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헷갈리는 의상, 커다랗고 날카로운 오른팔까지 누가 봐도 춘향이를 빼다 박았는데 아동 만화에서 말이죠. 진짜 지금 나왔으면 학부모 소환술각이 매섭게 보이는 K-박스걸들이 판치던 만화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Y, 사춘기와 성과 더불어 초딩 맥심 3대장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